장관님께서는 기준치 이내일지라도 방사능 농도가 1인 물과 0.1인 물 중에서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방사능 농도가 낮은 쪽이 안전하다고 그건 생각합니다.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몸에 해가 없다 하더라도 일부러 농도 1에 물을 찾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더 엄격한 안전 기준, 목표를 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비과학적인 계담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과학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입장을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가 나서 그래서 오염수를 방류해야 한다 하면 일본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뭐 안전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처리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미온으로 나왔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93년도에 러시아가 핵폐기물 몰래 방류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때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기 정도가 아니고요. 당시에 러시아도 똑같이 IAEA 기준 이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방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소련 대통령을 일본으로 불러서 핵폐기물 해양 투기 금지 협약을 체결하고 주변국들하고 다자간 협의를 통해서 국제사회 공조까지 이끌어냅니다. 결국 방사성 폐기에 관한 국제협약, 런던협약 개정까지 이끌어내면서 핵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을 관철시킵니다. 일본과 대한민국 지금 누가 내로남불입니까? 뭐 정부로서는 이 오염수 처리와 관련돼서 국제 기준에 맞춰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저는 적어도 우리 정부가 그리고 집권 세력이 여당이 일본의 방류를 결과적으로 돕는 묵인하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일본처럼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어내야 될 생각을 해야죠. IAEA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국제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IAEA의 검증만 믿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